네, 여러분.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담담하게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게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한 지금 가만있어 봐. 2018년 1월부터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그때 저는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없는 것 같고 힘들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무작정 병원에 달려가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약을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점심, 저녁 약은 항우울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이제 좀 근원적인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의 그 재활용을 억제하는 그런 저기 그런 작용을 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엔 잠이 안 와서 좀 약간 좀 수면제 같은 그런 안정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거를 또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먹고 있는데, 사실은요, 저는요,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기복이 심한 편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자극, 그 심한 자극 같은 거는 전혀 견디지 못해요. 스트레스 약하다고 해야 되나?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성찰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뭐,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좀 있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내면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 탐구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거. 예, 그리고 왜 사람 사귀는 거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진짜 그 진땀 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 잘 못하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이런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오리간 제작 같은 거 악기 만들거나. 아니면은 고고학이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사람 공부하는 직업이요, 예상보다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면은 그 선배들 깍듯이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그죠? 가방 못지라고 그러죠? 막, 그, 뒤로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막 그래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어떻게 생각하면요, 원숭이랑 비슷한 세계예요, 그죠? 그, 최고 수컷이 딱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죠? 그 한 마리가 이렇게, 떡국을 나눠주면 이제 그거 먹다가, 그죠? 다시 교수가 돼서 또, 한 발짝 올라가고, 그런 거고, 막, 그 정치, 교내에서 정치질도 해야 되고,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이제 그런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이제 논문 쓰고 제가 또 그 학교에서 또 이렇게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막상 교수가 되면 편하냐, 요즘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막 쪼아요. 학교에서 너는 외국 논문 안 쓰면은 막 병신 취급당하고 막 그런 식이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걸로 사람은 굉장히 달달달달 복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런 것이 다 스트레스로 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편한 줄 아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온갖 인간들을 다 만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저거는 또 지방에 있는 모 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예술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강의를 하면 강의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거의 뭐 진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 일이고요. 일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또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그, 뭐, 명함 같은 거 돌려야 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왜 너만 유독 그러느냐라고 나한테 만약에 나를 질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당연히 달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취약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릴 당시에는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33살, 34살까지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코스를 착착착착 밟아서 대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자마자 학교에 또 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취직도 하고 굉장히 뭐 일사천리였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의 손 붙잡고 야너 나중에 이대로 나가면 너 대통령도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손 붙잡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요 사실은 그런 직업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저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의지할 거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를 사람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꾹 하고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저기 뭐지,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털어놓지 않고, 가족한테도 절대 털어놓지 않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없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고, 뭐, 밤에는 술 마시고, 근데 그술 마시는 게 이제 처음에는 뭐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하죠. 네. 나중에는 뭐 와인은 3병 마셔야 잠이 들고 이제 가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술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완전히 폐인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고 아주 그 업적도 뛰어나고 또 실적도 뛰어나고 학생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 생활은 엉망인 겁니다. 진짜. 맨날 술 마시고,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이지 못했던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99%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강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을 굉장히 옥죄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 이외의 것은 인정을 잘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아니야, 나는 열린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정말로 이렇게 살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삶의 목적은 뭐 인류한테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가족의 건강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라든지 뭐. 아, 그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다음에 살아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었냐면 저는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항상 좌절하고 그래 왔었고,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했던 내가 뭔가 시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 그 목표에 나는 왜 다가가지 못하지? 그러면서 너무나 큰 좌절을 한 나머지, 그것이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중독성 물질을 빠지게 만들고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벌써 틀린 질문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은요, 이미 존재로 충만해 있고, 삶은 삶그 자체로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삶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놓는 순간, 이미 우리의 존재는 숨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그러한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차라는 게 여러분, 개인의 정도성의 차이가 있어요. 조그마한 구석에도 그걸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 억지로 계속 그런 환경에서, 사람과 마주쳐야 되는 환경에서 있어야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다가 자살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건 이미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삶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것은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삶의 존재를 진짜 그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그 장소는 저한테는 어디였냐? 인간사회보다는 조금 떨어진 자연이 있는 곳이 저한테는 그것이 구원처였어요. 네. 굉장히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그 한강에 가서 그 허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뛰어들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생각. 그죠? 고통도 끝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참 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저, 지금 한강에 빠져들면, 한강에 저, 거기, 내 시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겠지. 나의 비참한 시체를 보겠지. 그리고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막혀진 이러한 한강, 이런 인공적인 이러한 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더라도, 바다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저 바다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엄청 걱정하죠. 내 우울증으로 계속 누워만 있다가, 내가 한 2주일 누워있다가 이제 한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강에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바다에 간다니까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뭘, 저도 그냥 나와서 어머니한테 바다 한번 보고 올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와서, 네, 가서 쭉 이제, 돌아보면서, 여기 남해안의 요 장흥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경치를 발견하고, 아, 죽더라도 이런 데서 죽어야지.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흔쾌하게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냥, 야, 그런 곳에서, 그래서 저는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한 달만 사냐, 그냥 거기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퇴직금 같은 거 다 털어가지고, 예. 가서 집을 샀습니다. 자연 근처에 있는 집을 사서 지금 이제 장흥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바다를 보러 많이 다니고 여기 와서, 그리고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삶을 굉장히 철저하게 반성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이제는 제 잘못을 하나하나 다 되새기면서 그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사죄할 준비가 다 끝났고,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제 자신, 부끄러운 옛날에 제 자신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렇게 제가 제 우울증에서 약간은 그래도 지금은 벗어났었다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옛날에는 항상 제 자신이 불만스러웠고,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자연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그물 속에 있는 제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저라고 하는 생물학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봐도 그 환희감이 들어요. 환희. 저 자그마한 생명체가
끈덕지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뒷산을 산책하는데 의알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진짜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냄새, 그 화려한 그 향기, 진짜 삶을 향해서 그 세계를 향해서 뿜어내는 자신의 존재의 그런 어떤 울부짖음 같은 그런 향기, 그런 것을 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언덕 그 산길을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저의 반려견 문금이라는 애와 동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걸 보면서 걔네들도 그 강아지들도 전혀 자신의 삶에 회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살아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경이로움과 환희를 느끼면서 저도 이제 그러한 삶의 환희를 느끼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환희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그 희열감이 들면서 이제 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이 알아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닌 삶이지만 진짜 하나의 어떤 그런 말로 작은 은둔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내 나다운 삶이고 그리고 그냥 이것이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한 그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간 우울증 약도 먹고 그러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단 사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살려면 자신이 가장 있고 싶은 장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다 충족이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그냥 절대적인 하나의 긍정 요소이다 라는 것. 이런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기나긴 그 우울증을 앓으면서 또 우울증을 치유해 나가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만약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 받으셔서 일단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조금 완화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있고 싶은 곳에 장소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긍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걸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찾아보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자연이지만 어떤 분은 인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멘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책 같은 것으로 또 우울증을 극복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끊임없는 어떤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을 돌리는 어떤 그러한 단순 작업들, 이런 것들도 그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리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었는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저는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께 좋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제가 사는 모습이라든지 뭐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